달걀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달걀, 대파, 진간장, 건표고 버섯 불린 것, 팽이버섯, 죽순, 소금, 흰후춧가루, 녹말가루, 참기름, 돼지 등심, 건해산 불린 것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파와 표고, 죽순 4cm 정도의 채로 써시오. 네, 모든 재료는 4cm 채 써시면 되고요. 스프의 색이 혼탁하지 않게 하시오. 달걀을 넣고 끓일 때요, 너무 젓는다든가 하시면은 탁해지면서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달걀 넣을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들을 모두 채 썰어 놓겠습니다. 데칠 것은 죽순과 해산만 데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팽이버섯은 끝에 뭉친 부분 다 풀어주시고요. 4cm 썰어주세요. 자, 대파입니다. 대파 가운데 심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채 써시고요. 4cm 써셔도 되고, 4cm 썰고 채 썰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표고 불려 있고요. 기둥 제거하고, 표고는 이렇게 불리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보로 물기 딱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가 나중에 익으면서 더 두꺼워지니까요. 포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떠주시고, 길이 길면 잘라주시고요. 채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죽순입니다. 빗살무늬 모양 있다면요, 이 부분 깎아서 없애주세요. 오늘은 채니까요. 그 다음에 편 썰고 채 썰겠습니다. 죽순은 데치고 나서 채 써셔도 되고, 채 썰고 데치셔도 됩니다. 해삼은 말린 해삼 불려서 냉동시킨 거 해동돼서 나옵니다. 그럼 보통 이 안쪽에 내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장이 있으면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해삼들이 있어요. 그러면 풋떠주시고, 얇으면 손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채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중식에서는요, 모두 그렇게 불려진 해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돼지고기도 4cm로 채 써시는데, 익으면서 줄어드니까 5cm로 써셔도 됩니다. 포 떠서 써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 썰고 채 썰어주세요. 자, 재료를 모두 채 썰었고요. 데칠 거 준비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끓여주시고, 죽순하고 해삼 데치면 되겠네요. 죽순부터 데치는 게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죽순 넣어주시고, 캔 특유의 냄새만 살짝 없애주시고요. 또 찬물에 한번 헹궈서 열 좀 빼주세요. 그리고 물기 제거해서 놓습니다. 자, 해삼입니다. 해삼은 이미 불리면서 또 한번 삶으면서 익힌 겁니다. 그래서 냉동 제품이니까 한 번만 살짝 살균 처리만 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데쳐주세요. 찬물 헹구고 또 물 빼고 담아주세요. 자, 제가 깨끗한 물을 다시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달걀탕을 끓이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재료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넣을 거고요. 간도 맞출 겁니다. 그러면 물이 끓는 동안에 계란을 깨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계란은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요. 두 손가락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잘 풀어주세요. 풀어서 채 내려놓으셔도 되고, 여기 넣을 때 채 내리셔도 되고, 그냥 흘려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음식은 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안에서만 하신다면 조금씩 방법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자, 계란 풀어놨고요. 그 다음에 녹말물도 만들어 놓을게요. 자, 물, 녹말, 녹말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농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녹말가루랑 물이랑 동량으로 섞으시면 됩니다. 녹말가루, 물입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요, 사용하시기 전에는 한번 밑에 가라앉은 것까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한 두 큰술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재료를 넣는 방법도요,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 익는 재료부터, 먼저 꼭 익어야 되는 재료부터 넣어주셔도 되고요, 향나는 재료부터 넣어주셔도 됩니다. 단, 빨리 익는 재료들, 녹색이라든지 이런 건 늦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녹색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넣는 소금, 간장, 후추도 먼저 간 맞추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 저는 책에 적힌 대로 하겠습니다. 자, 냄비에 물 끓기 시작하니까 다음 재료 생각해 주세요. 돼지고기죠. 자, 돼지고기 넣고 덩어리 지지 않게 젓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끓는 물에 넣기 때문에요, 금세 이렇게 하얗게 익습니다. 다른 재료 넣는 동안에도 계속 익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끓어오르니까 해산 넣겠습니다. 해산, 그 다음 표고도 조금 더 익혀주고요. 그리고 죽순. 표고 죽순은요, 늘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 다음 대파는 볶을 때는 맨 처음에 넣어주시면요, 여기 끓일 때는 늦게 넣어서 잡냄새를 좀 없애줍니다. 자, 대파. 그 다음 콩이 뭉쳐진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풀어서 넣어주세요. 자, 팽이. 모든 재료 다 넣었습니다. 고기도 완벽하게 익었고요. 자, 그러면 간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간, 보통 두 컵 정도면요, 한 작은술 정도면 간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장도 넣기 때문에 소량씩 넣어주세요. 시험 볼 때 맛볼 수는 없죠. 간장은 색깔 보면서 조금씩 흘려주시면서 베이지 색깔로만 맞춰줍니다. 저는 간장량이 많습니다. 자, 간장 넣었고요. 이때는 후춧가루가 검은 후추 아니고 흰 후춧가루예요. 시험 볼 때 흰 후추, 검은 후추 구분해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맞추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물 녹말. 천천히 조금씩 흘려가면서 넣어주시고 농도 봐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씩 휘 저으셔야 합니다. 만약 계란을 넣고 물녹말을 넣었다면 계란을 계속 젓는 격이 되니까요, 부드럽지도 못하고 국물도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녹말물, 물녹말 넣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도를 맞춰놨습니다. 그럼 약간 탕수육처럼 막 걸쭉한 느낌은 아니에요. 중식의 스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럼 계란도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줍니다. 그냥 휘에 넣으셔도 되고 체에 맞춰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체에 맞춰서 넣으실 때요, 계란을 잘 풀어놓지 않으면 안 내려가서 위에서 한참 동안 또 섞으셔야 되고 밑에 부분은 또 단단하게 익고 골고루 안 익게 되겠죠. 자, 계란 넣고 바로 참기름 넣어주세요. 계란 넣고 오래 안 끓입니다. 자, 그리고 막 휘젓지 마시고요. 들러붙었다면 가볍게 이렇게 떼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그릇에 담겠습니다. 자, 달걀탕은요, 국그릇 같은 데 담지 않습니다.
우동 면기 아니면 조금 더 작아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 잘 맞춰주시고 계란 이렇게 잘 풀리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탕 완성되었습니다.